방법왕입니다. 옹녀와세 방법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 방법왕과 함께 시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문 으악 내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는 골프를 배우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이 장타를 치기 위한 그립을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왕은요, 뭐 스트롱 그립, 뭐 뉴트럴 그립, 위크 그립 이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 방법왕은 손가락으로 잡냐 아니면 손바닥으로 잡냐 이걸 나누는데요, 손가락으로 쥐면 손가락 잡고 손바닥까지 덮어잡으니까 이 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세게 잡혀요. 그러니까 막 이 그립이 막 으스러질 정도로 꽉 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그립으로 잡을래, 손바닥 그립으로 잡을래. 손바닥으로 잡으면 이거 뭐 잡은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합기도에서 이렇게 누군가 딱 이렇게 팔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잡힌 이 손가락 마디 있죠, 그쪽으로 팍 빼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바닥 그립을 잡으면 이 우리가 스윙을 내려올 때 이 마디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의 관성력에 의해서 풀리는 그런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손바닥 그립은 좋지 않아요. 그럼 일단은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손가락 그립을 잡아야 된다는 건 이제는 대충 이 방법왕이 얘기하는 걸로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손을 딱 보면 여기 장타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보다는 드로우를 쳐야, 아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기는 공을 쳐야 장타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손가락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잡냐, 여기에서 딱 내려다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았는지를 이렇게 딱 먼저 갖다 놔요. 이렇게 오늘 검정색 그립이 잘 안 보이시나, 이렇게. 그리고 쥐고 덮으면 이 마디가 빠지는 마디가 딱 그 힘 방향에 오네. 그래서 왼손은 반드시 옆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가락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싹 덮어 잡으면 손이 이렇게 들어와요. 옆에서 손가락 잡고 손바닥 덮으면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느낌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왼손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대칭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왼손 옆에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서 이게 지금 불편한 것 같지만 손이 엄청 많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내 몸도 돌지만 클럽을 회전시키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다 여기도 손가락부터 이렇게 잡고 했으니까 여기도 손가락 대고, 와 완전 잘 돌려 잡았어 오른손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른손이 이렇게 잡히면 돌릴 수 있는 게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완전 잘못 잡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잡는 건 맞는데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장타를 치려면 양손을 다 손가락으로 잡는데, 자, 첫 번째 왼손은 옆에서 손가락부터 걸고 덮어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아래서 들어가야 돼요. 아래서. 그러니까 왼손을 보통 우리가 아래서 들어갔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왼손은 옆에서 잡고 덮어 잡고, 오른손은 아래에서 먼저 쥐고 덮는 거예요. 그럼 손이 여기 있죠. 엄청 많잖아, 돌릴게.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협동을 통해서 회전을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잡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공도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그냥 날아갈 뿐더러 실제로 쫙 돌아 들어오는 공을 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래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옆에서 왼손 돌려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아래에서 쥐고 감고 그 다음에 엄지를 말아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면 이제 훅은 날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저보단 제가 보통 치는 것보단 더 돌려 잡은 거니까 가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쭉 왼쪽으로 도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잡아서 공을, 이건 슬라이스 해결 방식이기도 해요. 슬라이스는 뭐 어떻게 해서 뭐 제가 뭐 먹이기도 있고 하지만 이 그립만 돌려도 그냥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손가락으로 잡는 그립 잡고 밑에서 잡았을 때 계속 내가 공이 가다가 쭉 왼쪽으로 도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에서 손바닥 쪽으로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장타 치는 그립 잡는 방법. 어찌 보면 그립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왼손은 옆에서 손가락으로 쥐고 덮는다. 오른손은 아래다 놓고 손가락으로 쥐고 덮는다. 이 상태면 어깨가 탁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반쪽이면 반쪽, 양쪽이면 양쪽 해서 갈기면 우측으로 쫙 돌아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 구질을
칠 때 장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힘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뭐 그 지금 이 도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너무 가운데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 거에서 손바닥 쪽으로 좀만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손이 보이게 할게요. 이게 지금 왼손잡인데 손가락으로 잡던 걸 손바닥에다가 놓고 잡으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안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잡고 타격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이러고 있어. 골프장 가면 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슬라이스 나는 거예요. 왜? 그립을 이렇게 잡는 사람과 이렇게 잡는 사람들은 슬라이스와 드로우의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완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레슨비 막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안 쓰는 분도 있으려나? 아무튼 많이, 훨씬 더 많이 쓰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립은 무조건 왼손은 손가락으로 옆에서 잡기, 그 다음에 오른손은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잡고 같이 합치기. 그래서 딱 때리면 이건 뭐 그냥 뭐 발을 들고 때리든 뭘 하건 간에 그냥 때리면 드로우를 쫙 편하게 쫙쫙 방법 알겠습니다.